안녕하세요. 3분 강좌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일명 사삼, 10가지도 넘는 다른 모습을 가진 식용, 약용 식물 잔대입니다. 가을 산행 때마다 씨를 받는 대로 땅에 뿌려주었는데요. 자연 발화율은 25% 정도지만 하루 씨를 물에 불려 양지 쪽에 뿌려주면 발화율이 90%가 넘습니다. 잎 3장에서 5장이 줄기에서 돌려나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잎모습은 정말 다양해서 선형, 피침형, 좁은 타원형, 긴 타원형, 둥근 타원형, 둥근형, 털이 있는 거 없는 것 등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 잔대 속은 전 세계 65종, 국내에만 15종이 넘는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잔대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다양한 잎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초를 전부 식용하고요. 어린 순, 특히 연한 줄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달고 아삭해서 고라니 산토끼들 모두들 좋아해서 성한 모습으로 제대로 크는 것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고야, 아주 그냥 똑똑 맛있게들 드시고 가셨습니다. 뿌리도 도라지처럼 껍질을 벗겨 먹으면 쓴맛이 거의 없고 더덕구이처럼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 뿌리를 사삼이라 하여 인삼, 현삼, 단삼, 고삼과 함께 오삼에 들어가고요. 기관지의 상피세포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동물 실험에서 제일 많이 보고된 효과는 항비만 효과입니다. 10월에 산행 때 만나시면 씨를 받았다가 하루 물에 불려서 집들에 바로 뿌려보시기 바랍니다.